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좀 넘었지만 하나만 마지막 더 할게요. 제일 많은 거. 법정지상권인데 이게 신축이에요. 이거 건물 짓다가 막 망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큰 건물이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신축엔 항상 뭐가 있냐면 예고편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법정지상권 뿐만 아니고 뭐가 껴있어요? 유치권이 껴있어. 아까 5억 5억 했으니까 유치권 5억 신고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초보자들은 법정지상권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유치권 가지고 5억이 신고돼 있으니 이건 뭐 내 게 아니다 그러고 이제 버리죠.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은 이 건물이 갖고 싶다면 이 건물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신축 건물의 이 5억은 건물을 지은 값이에요. 맞죠? 건물을 지은 값이고 여러분들은 땅만 낙찰받은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따질 필요는 있지만 유치권은 여러분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돈을 안 준 거지 이 유치권은 승계되죠? 낙찰자한테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건물까지 같이 갖고 오면 내가 줄 의무가 있지만 내가 땅만 갖고 오는 사람이 건물 짓는 값을 왜 주냐고. 나아가 건물이 갖고 싶다면 유치권자하고 해결하면 건물 가질 수 있죠? 가 아니고 유치권자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죠. 유치권을 도움을 다 줘도 내 게 아니야.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싸지니까 5억 주고 뭐 건물 사지 뭐 살 수 있냐고. 그냥 남의 공사 대금을 내가 준 거 꼴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주인한테 5억 주면 돼요? 주인은 유치권자한테 5억 줄 돈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걸 승계했다는 얘기는 내가 5억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5억 플러스 5억이잖아요. 이것 또한 똑같이 철거로 가세요. 가면 목적물이 상실하면 그에 따른 권리는 자동 상실입니다. 아시겠어요? 목적물이 상실하면 그에 따른 권리는 자동 상실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집에다가 근저당을 잡고 5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 집이 태풍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럼 제가 5억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돼. 하지만 내 집의 근저당은 사라진 거예요. 내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없어졌다면 유치권이 사라지고 이 건물주하고 이 공사업자하고 채무는 남아있겠죠.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철거를 진행하다 보면 둘 다 속타죠. 건물주도 속타고 유치권자도 속탈 거야. 철거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로 속타는 사람이 유치권, 진짜 유치권이라고 가장 했을 때 이게 와요. 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돌려보내세요. 왜? 내가 줄 의무가 없다. 난 아니 권리도 없죠. 나는 내가 그 건물 너무 갖고 싶어도 줘도 난 못 사. 건물주가 오면 야 유치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냐. 그럼 둘이 원수여도 둘 손잡고 와요. 이렇게 아니면 짜고 한 거면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오고. 그래서 제일 많은 케이스인 유치권과 신축에 대한 법정지상권 있죠. 이거는 유치권을 포커스로 두지 말고 법정지상권을 포커스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유있게 진행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단, 여러분이 계획이 급하면 자동으로 안 풀립니다. 또 하나, 나 이 건물 너무 갖고 싶어요. 막 티나 얼굴에서. 건물 철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서 막 갖고 싶은 게 티나. 그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건 내가 건물을 그걸 철거할 건데 네가 싸게 갖고 오거나 아니면 내가 제값을 쳐주면 팔거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까는 거지. 건물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감정적으로 돌아섭니다. 이성적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주의할 거고요. 자, 법정지상권 오늘 유치권까지 계획했는데 유치권은 좀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고 법정지상권 여기서 마치고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걸 그냥 지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고 활용하시는데 수익 내시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